태빈 씨? 네, 아, 맞습니다. 태빈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엉성. 그동안 너무 외로웠어요.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요. 네, 기타를 아주 멋있게 치셨으니 이번 한 번만 봐드리겠습니다. 다음 곡은 뭐죠?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곡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는 밴드의 잠수라는 노래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처음 들어보시는 밴드의 이름과 노래일 텐데요. 저희 선곡 당시에 한 사람만 빼고 다 모르는 노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노래가 유튜브에 처음에 조회수가 채 1000이 안 돼요. 웬만한 영상이 1000 안 넘기가 힘든데 이거 어떻게 찾았는지 정말 놀랍기도 한 노래였습니다. 노래에 대해 소개를 해보자면은 수면 위 사람들의 모습에 실망한 그런 거를 잠수를 통해 이제 건네는 솔직 담백한 위로를 담은 노래인데요. 아, 네. 그리고 좋은 내용의 가사만큼 사운드도 인상적인데요. 특히 후반부에 나오는 화려한 신선은 마치 파도가 치는 듯한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저도 이 노래 공연 준비하면서 처음 들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굉장한 실력파 밴드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인디밴드의 노래를 되게 많이 커버하는데 저희가 영향력이 또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덕분에 이 밴드가 곧 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노래를 듣는 귀가 또 정확하니까요. 네, 헛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얼른 무대를 만나보실까요? 장물이 보일 거야. 시도는 좋지만 널 막아지 못할 거야. Gomi 생각해봤어. 더 깊이 빠지진 않는 걸까? 수면 위 세상이 더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지 못하겠어. 저기요, 여기 봐요. 빠질 거예요. 소리를 질러봐도 없네. I'm swimming somewhere. 기타 Swimming somewhere. Ooh, ooh, ooh.
I'm swimming somewhere.